네, 안녕하십니까. 삼강 LED 라이트 컨트롤 PCB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LED 라이트 컨트롤 PCB는 아래 회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LED가 포텐시오미터라는 가변 저항에 의해서 밝기가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회로입니다. 주요 부품은 두 개의 LED와 가변 저항, 포텐셔미터, 그리고 저항 또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잭 플러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강 PCB는 PCB의 쿠퍼포어를 기능을 확인해 볼 건데요. 쿠퍼포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드 창에서 이 폴리곤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위에와 같은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적절하게 설계에 원하는 설계에 따라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박 모양을 세 가지 경우에 세 개에서 하나의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고, 썸을 동박과 일치되는 단자 형태를 남길 것인지 그냥 덧붙일 것인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솔레이트 동박의 간격도 설정할 수 있고, 랭크 같이 우선순위, 여러 장의 동박을 입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CB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통해서 부품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포텐시오미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박자를 놓고 표현을 하면 뒤에 부분은 포함된 부분을 모두 찾아줍니다. 일반적인 RCL에서 포텐셔 미터 중두 번째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새로운 다른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칩 LE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럭 제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부품을 다 선택하였습니다. 부품을 다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배선 및 배치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치는 무브 명령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한후 넷 명령을 통해서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딜리트 키를 통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스키매틱이 완성이 됐습니다. ERC 체크를 눌러보면 이름 no value라고 값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값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은 오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스키매틱 파일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Generate Switched Board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보드 파일을 열립니다. 이 상황에서 저장을 다시 누르시면 보드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 보드 크기고 그 다음 부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눌러서 밀리미터로 바꾸고 그리드를 1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아웃라인 보드 크기를 50mm, 30mm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위와 같이 위의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에서 시작해서 적절하게 무브를 선택한 후 적절하게 움직이면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50을 확인하고 내려놓습니다. 세로 또한 낮추면 크기가 줄어들고 30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부품들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적절하게 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배선을 위해서는 그리드의 사이즈를 다시 마일로 기준을 바꾸고 50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라우트 명령을 누르면 선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나 대각선, 운영 등 다양한 배선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선을 하다가도 좀더 적절한 선을 위해서 배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RC 체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있습니다. 다시 BRC 체크를 보면 네, 에러를 다 찾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최종 이제 보드 파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퍼 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건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예를 들면 for의 모형을 이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for를 할 영역을 적절하게 배치를 한후 이름을 ground와 연결하기 위해서 gnd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명령어를 after semester 명령어를 주면 최종적으로 쿠퍼푸어가 된 PCB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거부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